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열정이 다시 생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사역자 송정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난 참 좋습니다. 온화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온화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네
달라스에 와서 함께 찬양하게 해주신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내일 있는 뉴성교회에서 하는 예수전도단에 이 달라스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들을 일으키는 그런 뉴 코리아 리트리 센터 건립을 위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함께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한국에서 전국의 교회들을 다니며 북한에 대한 마음들, 또 한국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들을 우리 솔싱어즈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를 저희가 다녔지만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저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전화하셔서 특별히 달라스에 이 디아스포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리트리 센터에 함께 이 일을 같이 하지 않겠냐고 콜해 주셔서 바로 저희가 예수를 하고
또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내일의 집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지만 또 영락교회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지금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 부를 곡은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 축복송이라는 곡으로 많이 소개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혹시 아시죠 여러분? 네, 축복송의 원조입니다. 그 곡을 제가 25년 전에 그걸 썼는데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26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25주년 콘서트를 예술의 전당에서 14일 동안 했었는데요. 찬양 사역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26년이 됐대요. 제가 10살도 안 될 때 찬양 사역을 시작했나 봐요. 그죠? 그런데 아마 축복송 외에 지금 제가 부를 이 곡이 아마 제 평생에 제일 많이 부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어쩌면 더 편하고 쉬워야 되는데 이 찬양이 고백이 부를 때마다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나의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도 고백했지만 그가 드렸던 가장 믿음의 고백,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소극적인 기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고백을 그 상황 가운데 해본 분이라면 아마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저의 고백으로 또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니터 꺼주시겠어요? 네. 이 시간에 이 고백을 다윗의 고백으로뿐 아니라 또 저의 고백으로 또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에게서 나의
오직 주만이 극동방송 제8회 복음성가 경연대에 제가 대학생 때 이 찬양으로 처음 찬양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이 찬양과 또 아까 나눴던 제가 준 축복송이라는 곡과 함께 24년 전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라고 제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감사한 건 24년이 됐는데도 조금 팔리긴 하지만 절판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CD가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곡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들 경배와 찬양 때 이 곡 부르시죠. 제가 작사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처음에 1집을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찬양 사역을 했던 분들은 바로 1세대 윤영주 장로님 같으신 분, 또 윤복희 권사님 같으신 분, 가수를 하셨다가 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해서 찬양을 하셨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1.5세라고 할 수 여기 이민 1.5세처럼요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영접한 부모님을 통하여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깨닫고 그때부터 찬양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1.5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것을 통하여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선교사가 되기로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선교사라 되기로 초등학교 4, 5학년 때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음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길 소원해서 성악가를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성악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제가 되게 이렇게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웃으시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연약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대입니다. 성대가 너무너무 약해서 정말 지금도 성대 혹이 있지만 그때 너무 심각해서 노래는커녕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를 저는 제목을 붙였는데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 영혼을 만나주시고 제 영혼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육의 목소리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의 목소리가 아니라 영으로 노래하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목소리에 주님의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잘하는 노래는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립박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연약한 제 목소리지만 상한 영을 고치시고 갇힌 자를 푸시며 옥문을 열어서 눈뜨게 한다는 것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찬양을 할 때마다 연약한 제 목소리 때문에 중보기도를 부탁하게 됐고 또 연약한 목소리라 어쩌면 우리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무대에 서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노래 그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노래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이 저녁에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제 가운데도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또 저희가 솔싱어즈가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하기 전에 이 찬양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무뎌지고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저도 저의 경험으로 노래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 제 삶에 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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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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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할까요?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손 노래를 부른 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에 제가 소개할 귀한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회에 저만 오지 않고 소울싱어즈라고 아마 올해 이미 오신 분들은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송정미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정말 한국에서 이 귀한 팀이 얼마나 아름답게 젊은이들에게 또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한국의 가수들, 여러분 소녀시대, 동방신기 이런 가수들을 또 키우는 또 멘토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소울싱어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울싱어스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술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 혼자 살았기 때문에 되게 불우한 그런 환경 속에서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날라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렇게 지냈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면서 늘 틀어놨던 음악이 송정미 선배님의 시편 앨범을 틀어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꼭 커서 만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함께 사역도 하고요. 네, 함께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You Raise Me Up이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제가 너무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이 났었는데 이 노래 여러분들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들도 힘 없을 때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요. 1, 2절은 우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방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옆 사람이 따라하면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그래서 1, 2절은 저희가 하고요. 후렴 부분에 제가 함께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절대 배 나왔던 뜻이 아니죠. 네. 그럼 You Raise Me Up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저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웃음)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노래를 불러준 솔싱어즈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쉽죠 여러분? 네, 그냥 저 하지 말고 계속 솔싱어즈 했으면 좋겠죠. 아, 또 여러분이 또 나중에 또 달라스에서 귀한 찬양 드릴 기회가 있길 소원하고요. 또 내일 뉴스원 교회에서 저희들 함께 또 콘서트를 할 것입니다. 아,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5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돌이켜보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솔싱어제 김정아 자매, 이렇게 가장 기둥이 되어주시는 자매가 처음 저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모습이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의 모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잘하고 있는 모습들, 또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곤 합니다. 근데 저도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아까 25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찬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바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콜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요.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콜링을 하고 선교사로 콜링하는 집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때 선교사로 헌신한 그 젊은이들, 그 중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저보다 연세 많게 수염도 기르시고 머리도 허여지셔서 사모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콘서트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헌신받았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3집을 바로 찬송가 앨범을 냈고 그리고 4집이 바로 아까 불렀던 기름 부으심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곡들 북한에 대한 메마른 뼈들에게 또 낙태에 대한 노래 그리고 홈레스에 대한 서울역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 어떤 음반 회사 아주 유명한 동화기획이라고 여러분 아마 봄, 여름, 가을, 겨울 조동진, 시인과 천장, 한용해 그때의 그 시대의 SM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아니라 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듀서가 저에게 콘서트를 하자고 하면서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처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 콘서트를 보러 오셨던 분인데요. 콜링하지 말 것, 통성기도 시키지 말 것. 세 번째가 찬양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이 콘서트에 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팝송이나 가요를 불러줄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You Raise Me Up을 또 다른 팝송이나 가요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부르면 더 은혜롭게 느껴지지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 불렀던 노래를 이 시간에 부르려고 합니다. 그때는 처음 어색했는데 그 이후로 그 계기를 통하여서 제가 교회에서야 찬양하는 분들과 믿는 분들과 함께 찬송가를 해도 뭐를 해도 다 함께 하지만 바로 믿지 않는 분들을 모셔서 하는 콘서트를 매년 계획하게 됐고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크리스마스 인 러브라는 콘서트를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년 5월에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제일 큰 홀에서 한국 가수로는 여섯 번째 가수로 다섯 명의 가수가 있는데 패티김, 조용필, 이선희 맞죠? 그 다음에 누구지? 또 인순이
그리고 김범수 씨가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했고요. 제가 여섯 번째 가수로 내년 5월 30일 날 카네기 홀 큰 홀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제가 알려지지 않고 또 믿는 분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민하신 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향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때 처음 예수의 전당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마 이 노래 너무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영화가 뮤지컬로 됐는데요.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노래를 통하여 사람들을 격려하는 걸 꿈꾸게 됐습니다. 빨리 16이 돼서 17과 함께 사랑의 듀엣을 부르고 싶었고요. 아이를 한 10명 쫙 난 다음에 집에 있는 커튼을 뜯어서 다 옷을 해입히고 난 다음에 전국 복음성과 경연대에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딸 하나밖에 못 낳아서 제가 이 꿈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영화로 뮤지컬을 만든 게 참 많은데 저의 자랑스러운 후배인 소양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 뮤지컬에 그 지연을 했는데요. 그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이 보물을 못 알아보고 저에게 러브콜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뮤지컬은 Jesus Christ Superstar라든지 Beauty and the Beast 같은 뮤지컬은 저에게 콜했는데 안 믿으시는 얼굴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너무너무너무 부르고 싶었는데요. 좌절해하는 저희 남편이 저의 가녀린 어깨를 안으면서 정미야, 네 몸매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단다. 얼굴만 내밀고 까맣게 입은 원장 수녀는 너도 할 수 있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잊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제게 세상 속에서 노래하는 이유를 가르쳐준 까닭입니다. 그 주인공인 마리아가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러 갔지만 실패하고 다시 종신수녀가 되기 위해서 그녀가 자랐던 고아원으로 돌아갔죠. 그때 원장수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지만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비전의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더 이상 떠들지 않고 이 영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every day of your life for as long as you need. Climb every mountain, ford every stream, follow every river till you find your dream. Follow every river.제가 두 달 전에 저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이 찍었던 그 집과 또 가면서 그곳에서 혼자 제가 생쇼를 했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지만 정말 그 음악을 처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까 불렀던 New Age며 또 어린이들을 위한 토이 스토리 이런 노래들을 통하여 또 팝송, 가요 많은 노래들을 부르면서 함께 그 찬양만이 아니라 가요 팝송 한 시간 반을 찬양을 안 부르고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콘서트를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이 텍사스에서 11월을 느낄 수 있나요? 한국의 11월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사우나를 참 좋아하는데 딱 사우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우나에는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나올 곳이 아니라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곳은 정말 이렇게 이 뜨거운 이 날씨에 또 이렇게 어쩌면 에어컨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저희를 너무너무 대접해 잘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 이제 잠깐 에어컨이 잠깐 고장 났는데 와 정말 에어컨이 없이 계속 있다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이 없어질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 좀 얼마나 쉽지 않을까 내 생활이 믿음이 제가 참 좋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러나 어떤 일들이 닥치면 제 안에 아무것도 아닌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배탈이 나고 제가 계속 속이 안 좋아서 바로 나오기 직전까지 왔다 갔다 제가 열심히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컨디션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럴 때 지금 이렇게 식은땀이 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정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만 붙잡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저의 간증이 있다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학교 때부터 외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공산주의 나라까지 많이 다녔습니다. 그중에 딱 한 나라를 가라고 했다면 저에게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제가 그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캐나다를 세 번인가 네 번 갔고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을 한국에서 받지 않고 토론토에서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걸 잘 적응하고 인조이 했냐면 아프리카에 가서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날씨가 더워져가고 씻지 못하니까 비실비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저 혼자 살이 통통하게 찌면서 너무 잘 적응한다고 제 별명을 추장 부인이라고 붙였습니다.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바랐던 캐나다에 바로 제 남편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유학을 토론토로 가게 돼서 제가 또 함께 결혼하자마자 토론토로 가게 됐습니다. 바로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살고 싶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달라스 겨울에 오셔서 너무 좋으셨죠. 그래서 계속 사시니까 여행할 때랑 사실 때랑 너무 다른 속은 듯한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캐나다의 여름만 갔던 저에게는 단풍 구경을 갔던 저에게는 겨울은 저에게 너무나 배신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6개월 내내
겨울이고 오후 3시만 되면 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명랑하던 제가 말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가 기피해지고 그러는 저 자신을 보니까 지금은 우울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가 우울증이지 않았나. 정말 전화 소리가 꼭 탱크 소리처럼 느껴지고 그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화기를 째려보면서 고민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신앙이 있었던 저고요. 사람들이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사모님은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시들을 들었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며 제시편을 들었던 것처럼 제가 누구의 노래를 많이 들었냐면 여러분 이 아줌마 아세요? 노래를 잘 부르는 이 아줌마 꽃잎 끝에 달려있는 이 아줌마 아세요? 네, 이분의 노래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누구신지 몰라서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분의 노래 중에 11월 그 저녁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 노래의 가사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늦게 왔습니다. 누구를 부르듯 바람이 불어오면 나 혼자 조용히 노래를 불러본다. 아마 너무 힘들었던 친구가 술 한 잔 걸치면서 친구에게 역두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자신 느끼는 아픔을 이렇게 나래했죠. 제가 그분 흉내는 안 내고 그냥 부를게요. 산다는 것이 뭐냐 하던 사랑이 모든 것이냐던 누가 내게 대답해 주냐던 인생 참 인생 참 어려운 노래여라. 어떤 교회 간 가멘 그러시더라고요. 인생 참 어려운 노래죠.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부를수록 어려운 노래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고요. 2절은 인생 참 외로운 여행여라. 결혼하지 않을 때 저는 결혼하면 이 옆구리 시린 게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애를 낳고 정말 손자 손녀가 더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어깨가 더 외로워 보이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아니 제 핸드폰에 정말 수십 개의 번호가 다 들어있는데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도 걸 전화가 없는 정말 외딴 삶처럼 느껴졌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궁상맞게 촛불까지 켜놓고 이 노래를 들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캐나다도 아닌 한국도 아닌 정말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그때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때 누군가가 제 마음을 놓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야 인생 참 어려운 노래지 인생 참 외로운 여행이지 그러나 그게 결론은 아니잖니 힘든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니? 이 노래에 대한 답가를 불러줄 수 있겠니? 하셔서 제가 저의 5집 Anytime, Anyplace의 11월 그 저녁에 대한 답가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달라스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답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생 참 어려운 노래라 누구 말했지 말 참 맞다고 생각했었지 삶은 서럽고 쓸쓸한 길
삶은 서럽고 쓸쓸한 길. 그러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살면서 배웠지. 내게도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걸난 알게 되었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우리를 떠나도 결코 떠나시지 않는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너무나 실망해서 나조차도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화이팅을 외치며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은 믿음과 도전의 길. 삶은 믿음과 도전의 길. 사는 게 어려우면 어려운 게지 부딪혀보라고 일어나 이제 너의 길을 가라고 친구는 말했지.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 시간에 제가 어느 집회에서도 빠지지 않고 부른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아마 너무 잘 알려진 복음성가라 여러분도 많이 듣고 부르셨던 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예수전도단에 센터를 건립하는 일 때문에 왔지만 어쩌면 여기 오늘 집회에 오신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러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존경스럽고 또 무대에 되시는 신앙의 선배님이 되시고 또 사역자로 있으시지만 봉사자로 있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달리 하나님과 대화한 지 너무 오랫동안 멀게 느껴지시는 그분이 혹시 있으세요? 정말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서 아까 저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으세요? 또는 아무도 모르는 죄로 인하여 죄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 죄의 반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멀리 와서 다시 돌아갈 그 길이 내게도 허락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고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분을 위해서 소싱어절 불러주시고 이 노래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 분에게 들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대 외로움을 아시고 그대만의 기쁨 주시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를 솔싱어즈와 함께 제가 부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솔싱어즈에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많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는데요. 또 내일 뉴성 교회 오늘 부르지 않은 곡들을 부르고 또 그 다음 주일에도 또 한인 일르지 마세요. 제가 이름 못 외운다고 하지 마세요. 중앙 감리교회에서 부를 노래들이 또 선교에 대한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함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를 부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손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외치면 여러분도 같이 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려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팔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함께 외칠까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이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이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포로 된 형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주리라. 나는 너희의 영혼 너희를
아니, 앵콜을 진짜 원하세요? 아, 다시 한번 사실은 내일을 위해서 함께 왔는데 우리 영락교회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로 인하여 너무 감사해서 저희 솔싱어즈가 주일날도 여러분 예배 때 함께 11시 예배 특성을 해주실 거예요. 또 그러기 전에 사실은 그날은 또 함께 나눌 수 없지만 저희들의 CD가 뒤에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제가 CD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 이 앨범을 들을 때 어디 잘하나 보자 송정미 잘하나 보자 그러고 들어보지만 하나님 그렇게 들을 때 저희는 없어지고 그 찬양을 통하여 그것이 찬이든 설거지를 하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선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제 CD뿐 아니라 또 솔싱어즈의 CD도 여러분 함께 또 사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또 사인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 집회 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뉴스형교회에서 2시 반부터 아마 이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눠주시고요. 6시 반부터 저희들이 함께 콘서트를 하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 저의 하나밖에 없는 부르의 명곡 축복송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좀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이 노래가 끝나면 이 손은 내려가지만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교회를 축복하며 부르겠습니다. 저도 1절은 저 혼자 부를게요. 따라하지 마세요. 대해로니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이제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고 그 덕을 나누라고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노래를 같이 부를까요? 너는 택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송정미 찬양 사역자님 또 소울 싱어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